이거 딱딱 맞네요. 아주 그냥 예, 총선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의 꽃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영입 인재분들과 제가 사람과 미래 토크 콘서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재 여러분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영입 인재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좀 반갑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도 좀 한참 만나서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거든요. 네. 환영해 주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함께 인사부터 좀 해주세요. 제 옆에 있는 박지혜 이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드렸던 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경찰 영입 인재 3호 유삼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의 딸 백승아입니다. 안녕하세요. 22호 영입 인재 공정조세 전문가 임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첫 번째 우리 박지혜 인재님부터 제가 지엔의 양장점, 지엔의 양장점이라고 해요. 연천에서 이 양장점 집 딸이 야, 어릴 때 진짜 얼마나 부모님의 자랑이었겠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엔지니어를 꿈꾸면서 과학고에 진학하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이거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 근데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터닝 포인트가 뭔가요?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돈보다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돈이 없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발견한 거는 또 자연이었고 제가 또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 전공이 사실 조선해양공학이었어요. 저희 과에 여학생이 3명이었는데 조선소 견학을 가고 그래도 저는 그 일을 얼마나 막 잘할까 이런 것보다 여기 이렇게 노동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너무 이거 좀 오염산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을 가야겠구나. 네. 그러면은 이 MB 정부에서 이 삼척, 아까 말씀하셨던 삼척 석탄 발전소 이거 허가해 주면서 우리 박지혜 인재님께서 이 취소 소송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런 거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실 삼척, 강릉 이렇게 두 도시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서해안 쪽이 계속 이렇게 막 충청도 쪽에 석탄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충청도에선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막았거든요. 근데 MB 정부에서 강원도를 그래서 뚫은 거예요. 그러면서 석탄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지켜야 하는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 지어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고 사실 삼척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죄송하지만 정말 가동을 시작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석탄발전량을 자체를 줄이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발전소들이 사실은 지금은 온실가스를 거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배출에다가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하는 그런 규제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비하고자 했던 그 많은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태양광 기업으로 세계 1위로 달려가던 하나큐셀이 직격탄을 맞았다는데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하나큐셀이 국내 세계 이제 탑5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국내에도 충북에 두 군데 그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국내에 지금 태양광 보급이 안 돼서 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두 개 공장 가운데 하나를 닫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보니까 올해도 전망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남은 하나의 공장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사실 이 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큐셀은 국내를 닫으면 미국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또 확장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것이 바로 지금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선 토론회 때 아리백이 뭔가요? 그때 대통령 그거 몰라도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박지혜 인재가 국회에 가면은 기후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 입법하고 싶은 법안 딱 말씀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발전 감축과 관련한 그런 제도적인 조치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이걸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걸 촉진하려고 하려면 탄소 배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석탄발전 감축과 같은 것이 일자리의 문제, 지역 경제의 문제와도 사실 관련이 있잖아요. 저희 강릉이나 삼척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석탄발전소가 들어갔지만 그로 인해서 기대하는 것이 또 경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없이도 그런 지역들이 새로운 에너지, 재생에너지나 또 녹색 산업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그런 산업 전환에 관한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류세명 인재님. 류세명 인재님은 아까 대기실에서 보니까 아홉 번 전부 출석을 하다 보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 했다, 다 했어. 9분 동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오셨으니까 뭐라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질문에 대답을 충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어떤 얘기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자유롭게 더 어려운데요. 저는 그 국민의 경찰입니다. 우리 경찰이 바로 서야 우리 나라가 똑바로 되고 국민이 안전한데 이 경찰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을 통해서 인사를 장악하고 장악된 인사 때문에 경찰의 시각이 방향이 시선이 지금 정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같은 큰 참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하려 그러면 우리 경찰이 바로 서야 되고 그 경찰 바로 서는 정치적인 중립의 가장 기본이 경찰국을 폐쇄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경찰국, 그 문제의 경찰국, 그거 신설을 맡겠다고 정말 그때 의지가 대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요. 딱 제복을 입고 예. 네? 나만 때려라. 나만 때려라. 제복을 입은 나만 때려라. 나만 때릴 테니 내 동료들은 건들지 마라. 그래 했는데 또 네. 우리 이지연 경무관을 건드려서 저렇게 징계성 발령을 내는 바람에 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멋있는 건 그래도 다 하셨네요. 예. 네. 그렇게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런 말 자체가 하기가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말 하고서는 좀 가족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걱정하시진 않으셨나요? 이 파면만 안 되면 되겠다. 아. 그래 공무원 연금 넣는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라. 파면은 안 된다. 예. 네. 그래서 파면은 안 돼서 그래도 면은 좀 되셨나요? 예, 파면돼도 이건 분명히 내가 잘했기 때문에 네. 소송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2월 29일 이제 두 번째 행정 소송 네. 두 번째 기일인데 네. 이제 이길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 류세명 인재께서는 당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예. 위기에 강한 현장 전문가
아, 위기에 강한 현장 전문가로서 이런 정치 테러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이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예, 현장에서의 대응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갑자기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이 취재진 사이에서 이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막으려면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경호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너무 이렇게 곁을 주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반대당의 그 텔레비를 보시면 알지만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면 주변이 전부 다 경호원들이에요. 그 떡대들을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우리 민주당 그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국민들하고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거고 이 문제가 너무 양극화됐는데 이 양극화된 걸 보고 또 이번에 김진성 그 테러범을 그걸 보면 이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가 너무 전도된 유튜브를 보면 또 그걸 새로 그 비슷한 걸 계속 주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튜브 좀 규제를 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는 규제를 하고 또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추천되는 것도 어느 정도 균형되게 이걸 보면 이걸 하나 추천해야 되는데 항상 같은 방향의 유튜브 동영상을 추천하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세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유튜브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된다 이 생각. 유튜브 시스템까지 아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우리 백승아 인재님 예전에는 귀엽게 복숭아였다면 이제는 그냥 백전백승. 백전백승아 백전백승아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네. 노조활동 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초중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도 기여를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 네 괜찮아 괜찮아 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핸드폰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기분 상해죄라고 불러요. 교사들은 내 아이를 훈육한 것이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교사들이 아동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교장이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생활지도법으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렇게 아동이 그러니까 학생을 생활지도하는 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라는 내용을 만들던 도중에 이제 서희초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에는 이제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아동학대 예방법에 의해서 아직도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계속 신고당하고 있고 경찰서에 그런 무혐의 나기 전까지 수사를 7시간, 8시간씩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일보한 상태이긴 한데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이었고 또 초등교사노조 부위원장으로서 현장 선생님들과 또 26개 감행노조들과 교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 듣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했고요. 방향성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네. 네. 아까 강연하실 때 보니까 네. 직접 그리신 웹툰이 나왔는데 네, 네. 동화처럼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전 동화책인 줄 알았어요. 네. 세상에 근데 직접 그리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웹툰을 또 정치판을 네. 이 정치판을 내가 웹툰으로 그냥 고발하겠다. 정치 그냥 아주 신랄하게.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아 있죠. 뭔가 저도 국민들과 그러니까 웹툰을 그렸던 이유가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싶어서였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아팠지만 결국 성장했고 이런 과정들과 깨달음을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고 사실은 책을 발간하려고 기획을 하던 중에 노조를 설립하면서 너무 바빠서 망했죠. 이제 준비를 못했죠.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꿈을 이제 정치계로 가지고 와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국회의원, 웹툰 그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와. 네.
그 그릇이 점점 커졌네요. 그러게요. 국민을 담고 있네요. 그러게요. 네, 아까 네. 보니까 그릇에 아이들을 담았는데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담는 큰 그릇으로 웹툰을 또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전 세계 38개 OECD 가입국 중에 네. 교사에게 학교 밖 정치적 기본권조차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백승아 인재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국민적 여론이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교사가 무슨 정치를 해? 제가 인재 영입될 때 댓글이 그렇게 달렸어요. 학생들을 선동한다 저러다가 무슨 교사가 정치를 하느냐 그랬는데 전 세계에서 교사 정치 못하는 건 대한민국만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종교 내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랬다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합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충분히 그걸 제지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직 풍토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얘들아 민주당 찍어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되겠죠. 얘들아 국민의힘당 찍으면 큰일 나 이런 말만 안 하면 되잖아요. 사실을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외에 학교 밖에서 교사에게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좀 누를 수 있고 정당 가입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도 저처럼 사표 내는 게 아니라 휴직하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또 시장 교육감 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퇴직할 수 있도록 독일이나 이런 외국 사례처럼 그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사가 민주 시민이 되잖아요. 네, 네. 지금은 네, 지금은 민주 시민이 아닌 거의 정치적으로 구속당한 상태인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민주 시민 의식을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적으로 사과하고 정치가 무엇인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학교에 있어 너 빨갱이냐? 이런 소리 들어요. 정치 얘기하는 것 자체를 선생님들은 터부시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삶에서 아예 배제해버려요. 아예. 정치는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적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교사가 왜 정치해?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수업 시간에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면 징계하면 되잖아요. 그때 자르면 되잖아요. 네네. 기회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먼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네. 마음을 얻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양당 간의 합의가 되고, 네. 그래야 통과시킬 수가 있죠. 네. 네. 그 다음. 네? 네? 우리 함께 거의 소통하고 있네요. 양방향 소통. 네. 콘서트. 네. 아, 오래 기다리셨네요. 임광현 인재님, 조세 전문가신데요. 임광현 인재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강원 지역, 특히 속초, 여기서 멀진 않잖아요. 속초와 인연이 깊다고 들었는데 어떤 인연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2007년도에 제가 속초 세무서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초임이었었는데 그때 그 강원도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도민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인정에 푹 빠졌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해주세요. 네, 강원도 강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유 그냥 속초 샤이함. 아 샤이함. 샤이함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차마 눈을 딱 마주치지 못하고 강원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유 아주 샤이하신데 지금부터는 샤이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 조사국장만 6번을 하시면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면서 아 그중에서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클럽 슈퍼카 탈세 사건 이거를 하신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무시무시한 분.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저처럼 잘 웃는 사람이 웃으면서 잘 조집니다. 2000년도 어느 금요일 밤에 그 20대 금수저들이 많이 간다는 그 서울에 유명한 클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다 보내서 이 친구들이 타고 오는 수억 원짜리 슈퍼카 사진을 다 찍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한 60%가 회사차였습니다. 전부 아빠 회사차를 사적으로 타고 온 거죠. 다 탈세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강력하게 이처럼 그 회사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조사를 했고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사회적 반향과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법인 차량 번호판까지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패턴입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풀리시는 것 같아요. 네, 임광현 임재께서 이 세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 게 바로 공정한 세금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공정한 세금은커녕 지금 세수 펑크만 56조라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자 감세가 혹시 당원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를 시행을 하면서 56조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2년 연속 지금 세수 부족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나라 곳간이 거덜이 납니다. 이 부자 감세는 향후에 이 서민 증세 그리고 미래 세대 증세로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이 서민들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을 이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임광현 인재님은 영입 후에 처음으로 당원분들에게 자신 목소리를 본인의 목소리를 지금 들려주는 지금 시간입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자기 자랑 진짜 판을 제대로 깔아 드릴게요. 네. 우리 민강의원 인재님의 자기 자랑 판 제가 깝니다. 예, 여러분. 네. 와, 강원도 장난 아니야. 네.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한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세청에서 소위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이제 조사국장만 여섯 번 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제게 저승사자로 활약을 하면서 탈세에 사실 강력하게 좀 맞섰습니다. 뭐 조사국장이란 자리가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도 못 만나고 또 기업에 다니는 친구도 못 만나고 모임도 못 나가고 사실 평일에는 직원들하고 밥 먹고 주말 되면은 사내만 다니고 뭐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탈세에 맞서면서 조세정의를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나중에 우리 국세청 후배들이 감사패를 만들어서 줄 때 그때 보람을 느끼고 감격을 했었습니다. 아니 자랑 중에 이 자랑을 빼면 안 되는데 국세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자꾸 자랑하라고 그래. 저기 딴 건 아니고요.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부자나 대기업들은 세무 대리인들한테 돈을 주고 다 신고 대행시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다 알아서 전문가들이 해주니까. 하지만 영세한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이 세금 신고하려면은 세무서 가서 한참 줄 서서 5월 달에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국세청에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영세 사업자분들 그 세금을 미리 다 계산을 해서 보내주면은 보고서 맞으면은 전화에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끝나도록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무서가 어디에 있는지 세무 공무원이 누군지 그런 그 세무서에 올 필요 없는 그런 국세 행정을 만들려고 서울청장 국세청 차장 시절에 노력을 했고 그것이 좀 국세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은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나오네. 아 이제 많이
제가 마지막으로 없어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정 조세를 위해서 앞으로 또 업그레이드 할 게 무엇인지, 무엇이 좀 한 번 내가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런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가만히 두면은 지금 조세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 공정은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에 맞게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의 입장만 대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담세력에 맞는, 자기 능력에 맞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조세 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입 인재들을 제가 탈탈 털었습니다. 네, 혼자 하니까 편하게 더 탈탈 털을 수가 있네요. 네, 네, 이쯤에서 토크 콘서트는 좀 마무리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당원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사랑과 미래 함께해 주신 영입 인재들에게 바라는 점, 궁금한 점, 이런 점을 이렇게 카드에 손수 적어서 소원 트리에 걸어주셨는데, 이런 것, 요것을 한 분씩 이렇게 차례로 골라서 답변해 주시는 소원 트리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객석에 계신 또 영입 인재들과 만나고 올 동안에 한 분씩 요거 소원 카드도 골라주세요. 네. 또 객석에 계신 영입 인재들하고도 또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요. 네. 네. 아, 지금. 네. 우리 영입 인재들이 막 제가 오니까 인터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고 자리를 막 피하시고 막. 네. 김남희 우리 인재님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강원 지역에 우리 강원 지역 강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어머니 고향이 원주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원주 원씨신데 그래서 여기 치악산에서 자라셨고 문막 초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를 되게 사랑하고 이번 기회에 또 원주에 오게 돼서 저 고향 같은 느낌으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네, 저는 복지 분야와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변호사이고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이지훈 인재님. 네, 오늘. 네, 또 우리 강원 지역 당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국민안전수호천사 이지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처음 만나 뵙는 오늘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무겁고 그러면서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마포 갑에서 반드시 승전보를 울리겠습니다. 아, 지금 강원도에서 투표는 할 수 없으나 마음으로 열렬하게 응원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이지은 인재님께서 입으신 옷이 너무 패셔너블하고 멋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원래는 긴 잠바였는데요. 제가 수선을 했습니다. 짧게 수선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국회도 가서 수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네. 아직도 못 고르셨어요? 아우. 신중에 신중을. 신중하게 하세요, 일단. 네,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네. 아. 제가 또 인터뷰 못한 인재분 안 계시죠? 네. 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소원과 염원을 담은 이 소원카드 하나씩 뽑으셨죠? 네. 먼저 옆에 계신 박지혜 인재님께서 소원 카드 읽어주시고 답변까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 질문 카드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소원 카드. 소원 카드를 네. 읽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젊은 참신한 능력 있는 정치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국민 상식과 미래지향적인 사회, 청년 미래 비전을 위해 꼭 실행해야 하는 젊은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 정치인 네. 여기 있습니다. 해야죠. 답변을 해야죠. 화답. 네, 정말 너무 저는 민주당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반갑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고 똑같이 네. 소원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뿐이다.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해서 네 끌어 내려주시기를 하면서 소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저도 소원 카드인데요. 민주당에 바라는 글. 젊은이들이 잘 살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 압승 가자! 압승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골랐고요. 네. 제가 영입인재 중에 두 번째로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을 이번에 지난주에 만났는데 꾸미를 꾸려서 여러 분 만났는데 20대 청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바라는 공약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문제, 그 본인은 서울에 굳이 살고 싶지 않은데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살고 있지만 고향에 살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 공약 중에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서 지방 의료 살리기 등등 당 차원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도 국회 꼭 입성 성공해서 MZ세대로서 저도 MZ세대거든요. 안 그래 보이지만 간신히 걸친 MZ세대입니다. 젊은이 청년 대표로 꼭 공약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전 백승 백승아 압승으로 네. 백승 압승 민주당 총선 승리 가자. 네. 저는 당부 말씀을 적어주셨네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기는 싸움 간지나는 싸움 싸움의 명수가 되어주세요.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 국힘과의 싸움 제대로 붙어보겠습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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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씀을 계속 시켜야 이게 나오네요. 들어와! 들어와! 아, 재밌으시네요. 네, 오늘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아, 재밌으셨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고 혁신적인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고자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준비했는데요. 우리 마무리는 4월 10일 총선 압승할까요? 압승? 오늘은 압승할까요? 네. 4월 10일 총선 압승! 총선 압승!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내가 마지막에 이 말은 꼭 직접 하고 싶다. 오, 네네네. 제가 마이크 좀 드릴까요? 잠시만요. 네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원주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고요. 임시교사입니다. 김반비라고 하고요. 원래 제 고향이 태백 황지초등학교 나오고 강릉의 일곡중앙 경포대학교 나와서 지금 원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백성아 선생님께 꼭 네. 네. 얼마 전까지 봉대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지금 그 교사 호봉하고 교육 경력이 책에 나서 중등에서 초등 경력 인정이 안 돼서 지금 일정 연수를 못 받고 있는데 그 초등 경력의 중등 경력도 좀 인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지금 남자 선생님이 너무 없어서 뭐 남교사 할당제까지 아니라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양성평등 목표제가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교사들은 마약 범죄나 결핵 환자로 몰아서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계속 모든 교육 공무원들도 계속 뭐 마약 검사를 하라고 피 검사하고 뭐 소변 검사하라 그러는데 그거 정말 인권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지금 빨리 그 교사 공무원 채용할 때 그 마약 검사를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조세 담당하시는 그 세무서장님께 그 요즘 교사들도 소비를 안 하면은 연말정산에서 돈을 뭐 한 달치 월급을 토해낸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 세액공제를 해갖고 지금 돈을 안 쓰는 구두쇠 선생님들한테 뭐 20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부자 감세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연말정산 때나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 달에 또 정산할 때 그런 세금 폭탄을 맞을까 봐 직장의 유리지갑이 지금 뭐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털려나가고 있는데 그 저희가 그 특정 계층들이나 어쨌든 특정 뭐 기초생활수급자들 위해서 저희가 뭐 직장인들이 돈 갖다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세 공정을 위해서 연말 특히 연말정산에서 저희가 좀 기회가 확대되고 연말정산에서 저희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공정하게 내 세금을 돌려달라는 그런 기본과 공정과 상식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말씀하고 싶은 말씀 꼭 전하고 싶다 또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지만 제가 여기서 줄이는 걸로. 네, 큐가 들어와가지고요. 네, 네. 아, 지금 두 말씀 백승환 선생님이랑 우리 임광현 인재님 다 전해 들으셨죠? 다 마음에 새기셨죠? 저도 사실은 그 마약 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좀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주신 사례가 있는데요. 기간제 교사분들 계속 이거를 검사지를 내라, 제출해라. 그런데 이 비용 각자 부담해라. 이 비용이 몇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은 신체 검사할 때 그런 아예 그냥 만약에 정말 비용까지도 각자 부담해서 이걸 제출하라고 하면은 너무 부담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문제점까지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인 문제도 있지만 비용까지도 아니 이게 뭐 계속 지원할 때마다 또 계속 내야 되니까요. 네, 그런 문제도 저도 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후끈한 시간 달려왔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네, 아 됐네요. 이제 세 번 합시다. 세 번 더불어민주당 총선 압승, 총선 압승, 총선 압승. 아,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원 여러분들의 응원 메시지가 나오는 쿠키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